장내가 일상적 회복으로 조정됨에 따라 면민의 날을 늦게 진행하게 된 점과 많은 면민들을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주시와 능성한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.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둘, 셋. 천천히 할게요. 자, 앉으시죠. 양심과 삶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시고 능사면은 그 명칭을 이제 버리고 세종대왕묘로 옷을 갈아입을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. 세종대왕묘로 개칭되는 순간부터 우리 면민은 전국에서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존감 높은 세종대왕 면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. 방금 김영수 면장님 말씀 좀 들으면서 제가 할 얘기가 없다, 다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2년여 동안 멈추었었는데 능선면은 멈추지 않고 무언가 만들어내더라. 그 마지막이 세종대왕면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저는 인사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에 우리 노인회장님 만나시면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해주세요. 네.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네.